이래가지고 언제 먹어? 그냥 아무 데서나 좀 먹지? 이왕이면 덩치마라고 이쁜 여자가 서비하는 데서 먹으면 좋잖아. 벌써 40분째야. 나 다시 병원 들어가 봐야 돼. 형님, 저기 건너편 여자 이쁜 거 같아요. 어디? 어디? 아니, 죄송합니다. 너 우연이구나. 맞지? 여상이 맞지?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? 잘 지내? 사실 잘 지낸다고 대답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야. 원래 하던 사업 접고 장사 시작했다가 그것도 사기 맞았어. 애들 학비도 걱정이고 그러네. 그래. 힘들겠네. 자주 좀 보자. 친구 좋다는 게 뭐야. 또 봐. 전화할게. 언제? 응? 언제? 조만간에 할게. 가. 사람이 좀 쎄.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렇지. 얘는 착해. 가. 모르는 분인데. 여보세요? 네? 누구십니까? 나야, 내상이. 어? 내상아, 웬일이야? 왜 전화 안 했어? 내가 전화한다 그랬나? 적대 만났을 때 전화한다며. 아, 맞다. 그랬지. 미안하다, 깜빡했네. 근데 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?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지. 그랬구나. 잘 지내지? 잘 지내지는 못하고 그때 말한 것처럼 사업 망해먹고. 맞다. 들었다. 미안. 언제 만나서 밥이랑 함께 하자. 언제? 아무 때나. 너 편할 때. 나 편할 때? 알았어. 그래. 들어가. 여전하네. 그때 길에서 봤던 형님 친구분이시죠? 내가 전화한다고 그랬다고 그 전화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. 나왔잖아요. 나? 여보세요? 내상인데. 웬일이야 이 밤에? 네가 나 편할 때 밥 먹자길래 지금 일 끝나고 제일 편하거든. 그래? 내가 그랬나? 네가 그랬어.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. 이 시간에 하는 밥집도 없을 거고. 다음에 먹자. 다음에 언제? 저기, 내상아, 내가 좀 더 다시 전화할게. 그 전화가 들어와서. 미안하다. 누구예요? 내상이. 뭐? 아까 그 쎄한 동창? 야, 얘 진짜 장난 아니다. 뭐 말을 못 하겠어. 편할 때 밥 먹자 그랬더니 지금 자기 편하니까 지금 먹지. 새벽 3시에. 응? 여성이다. 뭐예요? 내가 아까 좀 더 다시 전화한다 그랬거든. 야, 어떡하냐? 대단하다. 난 내 주변에 형님이 제일 대단한 줄 알았는데 더 대단한 사람이 있었네. 오늘은 가서 연잡시다 그랬으면 좋겠네. 일단 가봐야 하는 거지 뭐. 혹시 내상이다. 어떡하나? 아니, 그런 집요한 사람들 전화 안 받으면 나중에 크게 돼요. 일단 전화 받아가지고 잘 둘러대요. 바쁘다고. 부자겠지? 내상아. 어제 조금 있다 다시 전화한다더니. 그랬는데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. 미안하다, 야. 우리 밥 언제 먹어? 너 편한 시간에 먹자니까. 그럼 지금 먹자. 나 출근 전에 잠깐 시간 있으니까. 그래? 너 어딘데? 네 뒤에. 너 바쁜 거 같아서. 서로 시간 맞추기 힘드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잘
같이 드세요. 아, 저기, 아, 수저도 여러 개 가져왔으니까. 얘들아, 여기서 이러지 말고. 왜? 반찬도 가져왔어. 이거 오늘 한 마디라 맛있을 거야. 앉으세요. 아유, 밥 잘 됐네. 아, 근데 저기 여기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가시고 저 다음에 수리라도 한... 언제요? 아, 그러니까 저... 오, 오, 신호 바뀌었네. 그럼 전 이만. 야야야야, 무서워! 앉아라, 밥 식는다. 먹자. 저희 길거리 벽반나무로 벌써 인터넷에 사진 올라와 있어요. 맞죠? 출근 시간이었는데 우리 찍은 사람이 한둘이겠냐? 길바닥에 상 펴고 밥 먹는 미친놈들이 있으면 나 같아도 찍지. 남이니까 빌려서라도 찍지. 모생 형님은 괜찮겠죠? 차, 의리 없이 아침에 내뺀 놈을 뭘 걱정해. 어차피 내 사이가 무성 연락처도 모를 텐데. 저거 통해서 최 선생 연락처는 알았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. 그렇다고 마셔요. 저희 지금 여기 회식하러 온 거거든요. 그럼 병원 회식만 중요하고 나랑은 술 약속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? 아이, 그렇다고 저 아우 마셔요. 그럼 아이고 그래 마시죠. 저기 아이 나 참 어이가 없어서. 아이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. 왔어? 뭐가? 난 그쪽이 말 안 들었을 뿐인데. 아니 술 먹자고 그랬다고. 술상? 나 이거 말귀를 못 알아. 어? 무성아,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야, 내 상 너도 진짜 너무했다. 아무리 술 먹자 그랬다고 그렇게까지. 내가 잘못한 거라고. 사람이 살다 보면 빈말도 할 수 있는 거지. 왜 그래 진짜. 뭐 춤추자 그러면 춤도 출 거야. 맞아. 춤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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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아 미치겠네. 예상아, 일단 오늘은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자. 어? 알았지? 가, 어? 가. 아유 갑시다. 야 좋아라 이 청담도. 아 별자. 얘가 고지식해서 그래. 네가 이해해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사람 말을 고지고 때려. 형님. 야 인마. 형님 말씀 주의잖아. 그게 아니고 밖에. 문. 다시 빌말 안 할게요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저 헌혈하고 가세요. 저 헌혈하고 가세요. 다녀올게요. 다음에요? 다음에 언제요? 이 학생이 사람이 다음이라고 그러면 대충 알아들어야지.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?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?
참 답답하네. JTBC